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PLC 프로그램에서 해보자 이거지. PLC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드레스가 많으니까, 사용되어야 될 어드레스가 많으니까, 제가 엑셀 시트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앞으로는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다 그냥 복사하세요. Y70까지 맞죠? 다, 예. Y70까지. 70 아니야, 원래는. 16기수니까. 70. 70에요, 70. 나도 가끔은 70이라고 하지만. 다 갖다 붙이시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요 위치 결정 모듈에 대한 입출력 신호예요. 여기 신호인데, 여기도 지금 원래 다 기입해 놓은 건 아니고, 당장 필요한 것만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뉴얼을 보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에, 다시 하면 되지. 아니면 혹시 레이블 쓴다고 안 했으면 여기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타입 요거 바꾸면 돼. 요거 누르면은 레이블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교재는 176페이지에요 여러분 거? 요거 위치 결정 모듈 입출력 신호 일람표 요거 보시면 돼요. 페이지는 제 거랑 좀 다른데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PLC 레디 신호를 ON을 시키면 X0 신호가 ON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Y0 신호를 ON을 시키면 X0 신호가 ON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요. Y0를 OFF 시키면 X0도 OFF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죠? ON의 OFF 파라미터 하면은 이상이 없는 경우에 O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ON을 안 하겠죠. 이상이 없으면 ON 신호를 내보내니까 위치 결정 모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Y0는 어떻게 켤 거냐. 그냥 SM400으로 켜도 돼요. SM400으로. 400으로 F7번 PLC 레디 신호. 이렇게 해서 Y, 이제 여기는 제로지, 매뉴얼에는 제로지만, 우리 모듈은 스타트 어드레스가 60니까 6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에서 이게 Y0잖아요. 이게 Y0지만 우리는 스타트 어드레스가 60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신호를 보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PLC가 실제 문제가 없을 때 SM0가 PLC 자체 점검 신호입니다. PLC 자체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0, 이상이 있으면 1이 나가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을 때 Y60을 오늘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400 써도 되고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왕이면은 하나 더 쓴다고 하면 이왕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낫죠. 그래서 PLC 레디 신호가 정상으로 신호가 떴고, 얘가 떴고 위치 결정 모듈에 이상이 없으면 QD7로 레디 신호가 뜬다고요. X60 신호가.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레이블을 안 달아 놓으면 정신 없죠 이제. X60 같다. 그럼 X60이 뭐야? Y60 같다. Y60은 뭐지? 생각 정신 없죠. 그래서 레이블 미리 달아 놓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X60 신호까지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버 준비 완료라고 뜰지, 이게 타이프 자동으로 하나가 다를 거라고. 자동 변수로 서버 준비 완료. 그래서 서버 준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됐으면은 Alt F 5번으로 조그 속도 값을 줄 거예요. 조그 속도 값. 네, 더블 무브 K의 1, 10, 100, 1000만, 10만을 조그 스피드 값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요거 Alt F 5번은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얘가 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계속 연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집어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알테 보호번을 준 거예요. 당연히 6만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 더블 무브를 써야 돼요. 조그 스피드 값. 근데 이게 왜 10만이냐? 이게 왜 10만이냐? 우리가 속도 값을 줄 때는 이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 값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 값을 보내려면은 10만이라는 값을 보내야 되는 거지. 내부적으로 소수점 내부적으로 연산을 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네. 네. 서버 준비 완료 요소를 한 번만 다시 아, 그러니까 Y60이 내가 온 이게 PLC가 이상이 없으면 60이 뜰 거 아니야. 그럼 60이 떴을 때 위치 결정 모듈에 이상이 없으면 얘가 뜬 거라고. 그럼 위치 결정 모듈도 이상이 없고 PLC도 이상이 없다는 게 준비가 된 거잖아. 그럼 아, 위치 결정 모듈이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신호를 만들어 낸 거야, 내가 임의로. 이 두 개의 신호가 온이 되었다는 얘기는 위치 결정 모듈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상이 없을 때 그 다음 진행을 하겠다는 의도지.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데 속도값 넣으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이해됐지? 준비 완료됐을 때 조국 이동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어디서 이상이 있는지 파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속도 집어넣고 조국 속도, 그러니까 조국 이동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자는 얘기야. 물론 제대로 하자면 이거보다 더 많이 체크를 해도 부족함은 없어. 근데 그냥 효율성을 또 따지는 거지. 너무 많이 체크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딱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 상태에서 터치에서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터치에서 우리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포워드런 리버스런 버튼을 터치에다 만들자 이거지. 그래서 변수에다가 H자 붙인 거는 터치랑 연관된 변수 HMI랑 연관된 변수 H를 붙인 거예요. 그냥 HMI에 H를 붙인 거지 안 붙여도 돼. 근데 H를 딱 치면 터치랑 연관된 건지 알잖아. 고르기도 쉽잖아. 그래서 우리 타이머는 T자 썼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안 써도 돼. 쓰기 싫으면. 근데 레이블을 이제 내 거 카피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쓰는 게 낫게 써야겠죠? 그래서 H의 조그 상 버튼하고 H의 조그 하 버튼을 제가 미리 어드레스를 할당을 해놓은 거예요. 121번, 122번을. 이게 왜 121이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 어드레스 싫다. 뭐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할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단 여러분이 어드레스 할당할 때 주의할 거는 여기에 자동 할당 영역 있죠. 여기 M 영역이 지금 4000부터 8000번은 자동 할당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들면 안 되는 거지. 이 자동 할당 해놓는다고 해놓고서 왜 네가 건드려? 이렇게 알람 저기 에러 띄운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영역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때 터치에서 조그 상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조그 기동을 하려면 일단 터치에서 상이니까 위로 가야 되죠. 위니까 역방향이지 리버스지. 그래서 여기에서 신호를 역회전 조그 기동 신호를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60번부터 시작하니까 Y6 군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F7번 역회전 아니 이거다 조그 역기동 이렇게 하면 69번 신호가 있는 거지.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정회전 기동이니까 조그 정기동 신호를 주면 68에다 신호를 주면 정회전 조그 기동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 요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원래 했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원점 복귀까지 하겠습니다. 원점 복귀. 자, 원점 복귀부터는 원점 복귀 하지 말고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아까 우리 테스트 프로그램 짰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바로 갈게요. 이해됐죠? 그래서 F5번에 H1 위치, H1 위치, 위치 1 기동 명령이라고 했어요. 기동 명령. M111번이네요. H 위치 1 기동 명령 만들어 놓은 거 씁시다. 그냥 이 버튼을 누르면 1번 위치가 5cm였죠? 예. 글리 가는 걸 만들려고 해. 어떻게 하냐? F8번. 물론 이거 명령 내릴 때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원래는 서버 준비 완료 신호를 달아주는 게 좋지. 준비 완료됐을 때 나 명령 내리면 가겠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냥 효율상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동작은 되는, 뭐 이상이 없으면 동작은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F8번 move K1 값을, 여기서 말하는 K1이 아까 우리 요 표에서 이거 1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F8번 무브 K1번 이게 1번 위치란 얘기야. 엑셀 테이블에서 1 값이 2위래요. 이거를 1번 위치. 만약에 아까 4번을 가고 싶다. 여기 K4 쓰면 되는 거고. 2번 가고 싶다. 2 쓰면 되는 거고. 3번 가고 싶다. 3 쓰면 되는 거야. 쉽지? 이제 쉬운 거라니까 서버. 설정만 해놓으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서버기 때문에 쉬운 거야. 처음 설정할 때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 얘를 어디다 집어 넣을 거냐면 서버 기동번호에다 넣을 거예요. 근데 서버 기동번호 어드레스가 1500번지입니다. 이 1500번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들어올 거 없어요. 이 1500번지 어드레스가 뭐냐면은 옵션이 아니라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터치에다가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요 네모 박스의 어드레스 값이 1500번지야. 이해됐죠? 여기다 아까 1값을 넣고 밑에 스타팅 버튼을 눌렀잖아요. 요게 1500번지야. 위치 결정 모듈의 버퍼 메모리 1500번지가 이 네모 박스야.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500번지 메모리에 1값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요거 지금 네모 박스를 여러분들이 이걸 그린 거야. 이걸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1 집어넣은 다음에 무슨 짓을 했어? 1 집어넣고 어떻게 했어? 스타팅 버튼을 눌렀죠? 그래서 우리도 스타팅 버튼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스타팅 버튼에 해당하는 게 F8번 set 기동이야, 기동. 아니, set 기동이 아니라 서버 기동. 서버, 내가 뭐라고, 서버, 서버 기동이에요. Y70. 이 서버 기동 신호는 우리 매뉴얼을 보면은 위치 결정 기동 신호가 Y10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60부터 시작하니까 6도 하면은 70이잖아요. 근데 1축이 가라고 할 때는 1축은 70, 2축 가라고 할 때는 7, 하나. 3축 가라고 할 때는 7, 2. 4축 가라고 할 때는 7, 3.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1축만 하고 있단 말이야. Y20에서 1, 3 가. 에? Y60에서. 뒤에 더 하면 60이 6부터 시작하니까 7대로. 같은 자릿수니까 이건 더해도 돼. 그래서 이걸 주면은 클릭합니다. 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2번을 가라고 할 거예요. 2번 통째로 카피합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통째로 카피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2번 가라고 하면 여기 뭐겠어? 위치 2 기동 명령이겠죠. 위치 2 기동 명령을 내렸어. 그럼 여기 숫자값은 뭐예요? K이겠지. 자, 그럼 이거 문제 생겼죠. 무슨 문제 생겼어요? 서버 기동 이중 코일. 그 이중 코일이야.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중 코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안 짜고 여기다가 set 기동이라고 합니다. set 기동. 여기도 set 기동을 내려줍니다. 이중 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3번 위치 가라고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3 기동 명령. 여기는 K3이겠죠? 하고 4번은 그대로 다 카피해서 4 기동 명령. 이거는 K4번이겠죠? 됐나요? 됐어요? 그냥 숫자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해야 돼. 그래서 기동 신호가 들어오면 서버 기동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디에서 set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Y70 신호가 on이 되는 거지. 숫자값 넣어주고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set으로 해놓으면 set으로 해놓으면 Y70 신호가 계속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아까도 여러분들 해봤지만 원점 기동하고 있는데 조거 기동하면 어떻게 돼? 움직이고 있는데 명령 시킨다고 또 노란색으로 100번 떴었죠. 얘도 이제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set을 그냥 놔두면 내가 1번 가라고 해놓고 셋을 시켰어. 그럼 Y70이 들어와 있지. 네. 근데 Y70이 계속 들어와 있지. 네. 그럼 얘가 이제 반발을 하는 거지. 뭐 지금 가고 있는데 왜 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됐죠? 그래서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여기다 그래서 F8번 RST 리셋 기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명령 주어서 기동이 되면 Y70 온 시키고 리셋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번 신호가 안 들어가지. 근데 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3번을 했어. 셋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중에 4번을 눌렀어. 그러면 얘 또 셋 되겠죠? 네. 에러를 띄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아예 여기였나? 여기였지? 바쁘면 나 신호 안 받겠다라는 신호가 있어.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서버 비지 신호가 떠요. 여기 보면은 입출력 신호에 보면은 1축이 움직이고 있을 때 뛰는 게 비지 신호인데, 여기 우리 6제로부터니까 6시, X6시 신호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신호가 뜬다고. 서버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거 뜨니까 저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신호가, 두 번째 신호가 와도 동작을 안 하는 거지. 기동은 이제 하고 있는 놈은 그냥 하고 있고, 얘는 그냥 패스 시켜버리는 거지. 이해됐죠? 네. 두 번째 들어온 거는 그냥 패스 돼버린다고. 그냥 리셋 시켜버린 거라고. 요렇게 해서 돌리면은 일단 돌아갑니다. 일단 터치는 아직 안 만들었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GP Pro EX 오픈하세요. 앞에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넣으십시오. 예. 자동으로. 버튼 우리 몇 개 필요해요? 버튼은 4개 필요하, 4개야. 4개가 아니지. 조국 이동 2개. 기동 명령에서 총 6개 필요하네요. 그래서, 저는 네모난 버튼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조국 이동은 M121, 122네요. M121. 비트 모멘터리,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 상관없겠네 얘는. 요런 거 네모보다는 화살표 하면 좋아요. 네모로 화살표가 없네. 여기 있다. 아니요, 다 할 거예요. 버튼 모양을. 거기다 표시 어떻게 있어요? 어? 명판에. 명판에. 왜 그리야?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당황스럽잖아? 120, 조그 하가 122죠. M122. 조그 기동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모양에 맞게. 그리고 이제 위치 결정 기동을 또 해야 되죠. 위치 결정 기동은 이쪽에다 저는 그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윤곽은 나중에 하더라도 위치만. 이게 1번이 M111이네요. 그래서 M111 위치 1, 2 이동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거를 복제 아래로 4개 어드레스 증가. 이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HTML 수업을 잘 했을 테니까. 다 비트 모멘터리입니다. 전부 다 비트 모멘터리. 7개까지 하려면 좀 너무 적죠? 아니, 크죠? 사이즈 조금 줄일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전송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하시면은 화면 전송하세요. 오케이.
PLC도 프로그램 넣어놓으세요. PLC도 다 됐으면 PLC도 넣어놓으세요. 컴파일 다 됐으면. 원래 위치 결정 모듈은 라이팅 했기 때문에 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위치 결정 모듈을 자꾸 체크해놓으면 라이팅 할 때마다 라이팅 하니까 해제해도 상관 없어요. 한번 라이팅 한 다음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번 라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 해제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한 다음에는. 자, 이렇게 다 전송을 하셨으면 이제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되죠. 지금 문제는 지금 원점을 아까 우리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잡아놨으니까 하는 거지. 원래는 원점 안 잡으면 하면 원래는 충분해요. 원점을 이전에 잡아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난. 안 된다. 아, 런 안 됐다. PLC CPU 런을 제가 꺼놨네요. PLC CPU 런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런이 됐으면 PLC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렇게 서버 준비 완료 신호에 신호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조그 버튼을 누르면은 동작이 되죠. 조그기도 되죠. 아, 스토리하고 같다. 그리고 1번 위치 바라보면은 1번도 가죠. 이게 원래는 원점 기동 버튼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점 기동 버튼 또 헷갈릴까봐 우선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아까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원점을 한번 잡아놨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질문.